맛있다. 입에 맞으세요? 너무 맛있어. 너 빨리 내 며느리 돼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라. 아니지. 너한테만 맛있는 거 얻어먹을 게 아니라 나도 요리 열심히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. 네. 엄마, 어머니. 결혼하면 우리 이렇게 넷이 같이 살아요. 응? 나도? 그럼요. 제가 어머니 모셔야죠. 병주 씨, 어머니 허락부터 받고요. 나야 100% 땡큐지. 동생이랑 사돈 돼서 재밌게 살면. 상우 씨 홀몸 아니에요. 그런 힘든 일 하면 안 된다니까요. 안 힘들어요, 하나도. 엄마가 안 힘들면 아기도 안 힘들고 엄마가 행복하면 뱃속의 아기도 행복한 거예요.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요? 아기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그래요. 인생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몸으로 가르치려고요. 예전에 나같이 돈 좋아하면서 인생 쉽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줄 거예요. 우리 아기한테.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뱃속에 우리 아기 잘 지킬게요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.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뭐 할 거예요? 재용 씨가 벌어다 주는 돈은 저축하고 내가 번 돈은 아껴서 살림하고 그리고 사업 자금도 하고. 사업이요? 난 화장실 청소 세계에 빠져들었어요. 화장실을 정말 획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에요. 제 화장실 사업은 인류의 큰 획을 긋게 될 거예요. 아, 예, 응원할게요. 그 꿈. 재웅 씨,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? 요즘 너무 행복해서 꿈일까 봐 겁나요.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깨지 맙시다. 그 행복한 꿈에서. 아유, 처음엔 엄마랑 아빠가 막 싸우는 것 같아서 쫄았는데 결국엔 해피엔딩이네?